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내 마음 다시 보기. 출판사 샘앤 파커스. 지금 나는 왜 바쁜가? 나는 나를 둘러싼 세상이 참 바쁘게 돌아간다고 느낄 때한 번씩 멈추고 묻는다. 지금 내 마음이 바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바쁜 것인가?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알고 있어요. 마음은 내몸 안에 있고 세상은 내몸 밖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몸 밖의 세상에 지배를 받아서 세상이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기쁘게 만들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 마음은 거대한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고 연약한 존재로 여기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투사된 내 마음을 보고 우리는 세상이 이렇네 저렇네 하는 분별을 일으키며 사는 것이라고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 마음이 투사된 세상을 내가 보는 것이라니. 좀 쉬운 예를 한 가지 들어 말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법당 불사를 완공한 한 선배 스님이 들려준 말이에요. 집을 직접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법당 공사를 하던 중에 지붕에 기와를 올려야 하는 시점이 오니까 이상하게도 제 눈에는 어딜 가나 가정집이든 절이든 지붕 위에 있는 기와들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루를 깔 때쯤 되니까 이번엔 가는 곳마다 마루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곳 마루 나무의 결이나 색깔, 단단함 같은 것에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제 스스로 자각한 순간 작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세상을 볼때 우리는 이처럼 각자의 마음이 보고 싶어 하는 부분만을 보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었죠.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은 온 우주 전체가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의 눈을 통해서만 볼수 있는 한정된 세상이라는 걸 새삼스레 발견하게 된 것이죠. 스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온 우주 전체를 인식하며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온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일이 다알 필요도 없고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세상만을 인식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내 마음의 렌즈가 지금 무엇이 필요해? 라는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내가 찾는 그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렌즈가 그곳으로만 향하게 되니까요. 이것은 마치 어른 스님이 지나가며 툭 던지는 한마디 말씀을 일반인은 그냥 지나치지만 깨달음을 간절히 구하던 수행자는 그 안에 숨겨진 큰 가르침을 바로 알아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거대한 세상의 영향 아래에서 좌지우지되는 수동적이고 연약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렌즈를 세상에 어느 방향으로 향할까는 선택한 만큼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차피 내 마음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한정돼 있고,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해 보고 싶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도 따라와서 그렇게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의지로 렌즈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평소에 하던 버릇대로 따라가려는
관성의 힘이 강합니다.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만나면 좋은 면보다는 역시나 싫은 면이 먼저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렌즈의 초점을 다시 맞춰서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엔 거부감도 들고 인위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쯤 지난 후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내 주위에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즉, 내 주위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좋고 싫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렌즈의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렌즈 자체의 상태입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렌즈는 갖가지 색으로 물이 들어요. 마음이 깊은 상태라면 렌즈 자체에 기쁨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렌즈로 바라보는 세상은 당연히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외로운 상태에 렌즈를 하고 있으면 세상 역시 참으로 외롭게 보여요. 이처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자체는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아름다운 일, 더러운 일이 본시 없어요. 그렇게 분별하는 것은 세상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렌즈가 하는 것입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아, 외로워 할 수도 있고 아, 아름다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똑같이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내 마음이 외로운지 평온한지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스님 본분으로 산략 교수 본분의 샬라 정신이 없습니다. 학자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한 종교이기도 하고 수행자이기도 한 삶을 살다 보면 정신없이 바쁘게 느껴집니다. 주중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자로서 연구활동도 해야 하고 주말에는 3시간 동안 운전해서 뉴욕에 있는 은사 스님 절에가 소임을 맡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방학이 되면 바쁜 일정은 한층 더해집니다. 어른 스님들께 인사도 가야 하고 통역 부탁받으면 통역하러 가야 하고 법문 요청이 들어오면 법문하러 가야 하고 그런 와중에 혼자 수행하는 시간을 떼어놔야 합니다. 게다가 논문도 써야 하고 연구도 해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이게 뭐 하는가 싶을 때도 사실 있어요. 내가 진정 승려가 맞나? 승려가 이렇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도 되나 싶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곧 알아채게 됩니다. 세상이 바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바쁜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세상 스스로가 와, 나 참 바쁘다 라고 불평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결국 내 마음이 쉬면 세상도 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 내 자신을 더 가만히 들여다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이 이토록 바쁜 까닭은 내가 바쁜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정말로 쉬려고 한다면 그냥 쉬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부탁이 들어와도 거절하면 되는 것이고 그 거절을 못하겠으면 핸드폰을 꺼놓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지 못하고 바쁜 일정 속으로 나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은 내 마음이 어느 정도는 바쁜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큰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쉬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내 마음을 현재 시간에 온전히 가져다 놓으세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는 바쁜 마음은
미래의 과거를 넘나드는 상념일 뿐입니다. 현재 마음이 와 있으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이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상념이 없는 바로 지금은 바쁘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의 눈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그 마음 그대로 세상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뭐든 세상 탓만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느끼는 좋고 싫고 힘들고 괴로운 감정들의 원인은 내 안에 내가 알게 모르게 심어 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쉬면 세상도 쉬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합니다. 마음 따로 세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렌즈를 먼저 아름답게 닦읍시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창구를 통해서만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세상도 시끄러운 것이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몸을 구겨서 지하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앞뒤 옆 사람이 꽉 찼네요. 이 순간 우리 마음은 짜증을 부릴 수도 있고 헤헤 손잡이 잡지 않아도 된다고 재미있어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은 이처럼 반응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쓰나미가 무서운 것은 바닷물이 아닌 바닷물에 쓸려오는 물건들 때문입니다. 회오리 바람 또한 바람 때문에 죽는 일보다 바람에 쓸려온 물건들에 치여서 다치고 죽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황들에 대해 일으킨 어지러운 상념들 때문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겼습니까? 가만히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일을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되새기면서 그 감정의 파동을 더 크게 증폭시키지 마십시오. 흐르는 감정의 물결을 사라지지 못하도록 증폭시키면 자신만 괴롭습니다. 프라이팬에 붙은 음식 찌꺼기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물을 붓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아픈 상처를 억지로 떼어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의 프라이팬에 시간이 지나는 물을 붓고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어느덧 떨어져 나갑니다. 만족할 줄 알면 나 자신이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하는 분투를 쉴 수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지금 이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일이 끝나고도 마음에 아무런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다. 본성을 깨닫는 마음 공부 방식은요, 무언가를 자꾸 배워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쉬고 또 쉬고 해요. 완전히 쉬고 비워냈을 때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 근본 바탕과 정통으로 딱 만날 수 있어요. 마음 공부는 일반 공부와는 정반대로 해야 해요. 일반 공부는 모르는 것을 배워서 지식을 채워가지만 마음 공부는 반대로 안다는 생각을 쉬고 또 쉬면서 텅 빈 채로 이미 충만한 마음 자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원래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좋은 것,
나쁜 것이 생기는 것 뿐입니다. 마음이 바쁘면 그 바빠하는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마음이 짜증을 내면 짜증내고 있음을 알아채고 화가 나면 화내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챔은 바쁨, 짜증, 화에 물들어 있지 않아 아는 순간 바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작용 자체는 본래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직접 해보세요. 몸이든 마음이든 비우면 시원하고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안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으면 몸이든 마음이든 병이 납니다. 뭐든 비워야 좋습니다. 몸 안에 독소가 쌓이든 마음속에 고통, 미움, 절망, 슬픔이 쌓이면 독소 같은 응어리가 생겨 마음의 병을 앓게 됩니다. 그 독소를 운동으로, 상담으로, 기도로, 참회로, 깨어서 바라보는 명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괴로운가요? 지금 현재의 마음이 온전히 와 있으면 마음에 과거의 자국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현재로 온전히 돌려 그냥 있음을 고요 속에서 충분히 만끽하십시오. 시간이 사라집니다. 비가 오는 밤늦은 퇴근길을 터벅터벅 걸으며 문득 내가 이러고 평생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나를 위해 조용히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기존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세요. 의미를 찾으면 좀 힘들어도 괜찮아집니다. 그렇게 삶의 허무가 사라집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 하나,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립니다. 채널은 많은데 마땅히 고정해놓고 볼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 너무 많은 선택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구나 깨닫습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갈등하고 계시나요? 잠을 푹 주무시고 나면 그 문제가 달라 보일 것입니다. 정말로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숙면하기 위해서는 주무시기 전에 살면서 참 고마웠던 분들, 혹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마음이 뿌듯했던 순간들, 이런 것을 이불 속에서 떠올려 본 후 잠을 청하세요. 아주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사랑이 있으면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가슴에 사랑이 있으면 잔잔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또한 사랑은 마음을 열고 경계를 지웁니다.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행복은 생각이 적을수록 함께 같이 나눌수록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마음이 와 있을수록 더해집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게 쉬고 마음속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평안하길 기도해 보세요. 이 말과 함께 평안이 곧 밀려옵니다. 행복의 지름길. 첫째, 나와 남을 비교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둘째,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찾으십시오. 셋째,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느끼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내 존재가 스스로에게 편안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타인도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존귀하고 온전함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만들어 부여한 나에 대한 고정관념,
그것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존귀함과 온전함을 발견하십시오. 수행자는 세상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저 원래부터 세상과 하나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낼 뿐입니다. 다음 편에는 관계의 장에 대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인간관계는 난로처럼 대해야 한다고 하네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요. 관계에 대해, 사랑에 대해, 마음과 인생에 대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지혜의 말씀. 나를 둘러싼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잠시 멈추고 나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바쁜 것인가, 세상이 바쁜 것인가 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지쳐 있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물러서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